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짠빼기.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또 알리와 함께하는 알리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6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들고 나왔거든요.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알리익스프레스 쿠폰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제품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제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카트에 넣기 혹은 바로 구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구매로 들어가신다 하면 본인의 주소 이렇게 확인하시고 결제 방법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코드를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네이처하이크의 스트링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JANC1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아, 지금은 일단 아직 그 오픈이 되지 않아서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적용을 누르면 적용이 된 금액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적용이 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시면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스탠 테이블이랑 옆에 스탠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햇볕이 저한테 비치면서 눈이 너무 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상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입니다, 여러분. 아, 이 제품 많이 보셨죠? 사우스윈즈의 소형 화로대입니다. 아, 이 제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중국에서 13세기에 다리미를 여기다 올려놓고 달군 다음에 옷 다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중국에서 처음에 사용을 한 것을 이제 외국에서 요 위에다가 불을 올려서 불멍도 하고 요리 간단하게 요리도 좀 하면서 그런 용도로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상판을 떼서 이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조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조이고 이 반대쪽도 이렇게 조이면서 이렇게 그러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뒤에 이제 이 부분을 열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체가 돼요.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은 해체가 되고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끼워서 체결을 해 주시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뺄게요. 심지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심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 조절, 불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파라핀 오일을 사용을 합니다. 파라핀 오일은 이쪽으로 열어서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 말부터 이게 굉장히 핫한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 한번 노리다가 고가의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너무 고가라서 이 돈을 주고는 사실 구매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포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알리에서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은 생각보다 괜찮다, 한번 노려볼 만하다. 특히나 이번 공구 때 쿠폰을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금액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것도 심지식 난로와 마찬가지로 심지를 적셔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라핀 오일을 넣어두시고 한 30분 정도는 한번 담가두셔가지고 심지에 오일이 묻어나도록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밤이 되면 한번 사용하는 모습도 남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따르셔야 돼요. 여기 구멍이 굉장히 작습니다. 좀 흘릴 수가 있으니 좀 조심히 조심히 좀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깔때기 같은 거 있으시면 깔때기를 하나 대고 따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얼마나 흘리는지도 또 보셔야지, 그쵸? 나 안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이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누셔야 돼요. 지금 약간 흘렀어요. 이거 뭐 구멍이 작아가지고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다 넣었고요. 이제 심지가 젖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러고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 요게 지금 900ml 정도 되거든요. 절반 정도 넣었더니 거의 많이 찬 게 보일 정도로 됐거든요. 기름이 좀 새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넣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깔때기를 또 하나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침지에 오일이 쭉 적시면 네, 그러면 기름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핫해지면서 타사에서 나온 그 제품과 이 제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원하시면 그 제품 리뷰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약간의 차이점들이랑 사이즈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신박TV에서 리뷰를 했거든요. 신박TV님 한번 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제품 한번 구매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품은 내열 유리를 사용을 했어요. 뭐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내열 유리 사용해가지고 사용이 만들어진 이 제품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금빛 모양이 좀 멋스럽게 여기 들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테두리도 금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광의 블랙 컬러거든요. 좀 약간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송이 될 때는 아무래도 이 유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종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뽁뾰기 있잖아요. 뽁뾰기와 이런 박스에 오게 되는데 박스가 또 상당히 견고한 박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움직임 없이 오기 때문에 거의 파손은 안 되게 잘 포장이 돼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배송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별매 제품이 있는데 가방입니다. 가방. 이 제품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가방이 상당히 예뻐요. 가방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다 뚫려 있습니다. 위아래가 다 뚫려 있는데 아래를 닫고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바닥이랑 사이드 쪽도 한 면 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 뾱뾱이도 그냥 저기다 여기다 넣어버리려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흔들림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이렇게 방어가 되는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 같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옆에 무슨 이런 제품들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들이 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패치 같은 거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패치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제품 사우스윈드의 소형 화로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입니다. 네이처 하이크의 스트링 라이트예요.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열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의 이런 라이트 이게 있고요. 네이처 하이크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벨크로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런 아크릴 선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우리 밤에 타프라든지 이런 스트링 가이라인 같은 거 칠 때 아이들 걸리거나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긴 스트링이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링에 이렇게 그 꼽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지금 요 끝에 이 부분을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이 라이트를 딱 키면 이 라이트에 이 불빛이 들어가면서 이 선에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껌껌한 때 선이 잘 보이도록 아이들 걸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사용을 하는 그런 스트링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게 USB 충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USB에다가 바로 꽂아가지고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하면서 여기에 불빛이 들어와서 충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보이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타프 쓰는 계절에는 요거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나 이 가방이 굉장히 좀 예쁩니다. 가방이 튼튼하기도 하고 예뻐서 4개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한 8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타프 치거나 이럴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지금 리뷰용으로 지금 한 세트 왔거든요. 4개짜리. 근데 저는 이거 제 거로도 하나 더 사려고 해요. 타프의 계절에 우리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지 않도록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이처 하이크의 스트링 라이트. 자, 다음 제품입니다. 여러분 스테인리스 테이블입니다. 샤인트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원터치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양 옆을 이렇게 빼서 접어주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에요.
가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손잡이가 가방에 손잡이가 따로 안 달렸습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잠그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좀 편해가지고 이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하긴 한데 약간 마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막 사용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막 너무 날카롭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만져봐도 막 그렇게 날카롭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부분을 끝까지 밀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끝에 딱 이렇게 다리로 쫙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다시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놓고 사용하면 사용하기에 너무 그냥 깔끔한 그런 사이드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대부분의 테이블이 40cm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사이드 테이블로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 눈이 너무 부시네. 스테레오 붙여가지고 눈이 너무 부셔. 미치겠네. 다음 제품입니다, 여러분. 와, 이 제품 많이 보셨죠? 이 스테인레스 박스인데 이 제품은 마운틴 하이커 제품입니다.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일단 가볍고요. 지금 안에 제가 제품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미디엄, 라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미디엄 제품입니다. 옆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탄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구 기능 되고요. 그리고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제품들 수납을 해서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거는 별로 없어요. 디테일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고무가 들어가서 물이 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이제 나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신경을 써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에 딱 고정이 되게 이렇게 해서 90도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앞에 고정을 하는 데에도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열리진 않고 열 때도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열어서 딱 사용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가능하니까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거 하나 더 살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테인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좀 갈 수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이렇게 뭐 갈 수는 있지만 뭐 요 나름대로의 또 그런 느낌이 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판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는 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 하단의 이 부분이랑 맞닿으면서 박스를 쌓을 때 흔들림 없이 쌓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이 용량으로는 이게 이렇게 딱 쌓이면서 흔들림 없이 수납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사시면은 이제 같은 용량으로 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사용할 수 있다. 네. 요게 미디엄입니다. 요 위에 있는 제품이 알루텍 48리터 제품입니다. 요거랑도 사이즈가 똑같아요. 48리터랑 사이즈는 똑같고 요거는 이제 위에 다른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일한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흔들림 없이 적재가 가능하다. 가격 면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가성비 있게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제품 마운틴 하이커의 스테인레스 박스였습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IGT를 처음 접할 때 샀던 그 제품이고요.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유닛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유닛은 스노우피크라든지 IGT 유닛이랑 다 호환이 되고요. 3개의 유닛이 들어가고 1유닛짜리 2개 그리고 2분의 1 유닛 2개 그래서 총 3개의 3유닛을 사용 가능한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설치 방법도 굉장히 편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열어주고요. 열어주고 이 부분을 딱 딸깍 열어주고 이 부분 딸깍 네. 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판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정말 뭐 이렇게 이 상태로 정말 사용이 가능하고 너무 편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사용하는 그런 버전이랑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에 지금 뭐 약간 그런 봉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시에라 컵이라든지 어떤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 뭐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이 하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가 이렇게 금속 구멍에 금속이 들어 있어요. 기존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에 구멍만 뚫려 있었는데 금속으로 이렇게 돼서 조금 더 튼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아, 이런 장점이 좀 생겼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도 구매인데 이거에 사용 가능한 이 확장 바스켓이랑 확장 유닛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구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셔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바구니에는 설거지하고 나서 그렇게 말리는 용도가 될 수도 있고요. 건조 기능도 할 수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물티슈라든지 어떤 것도 뭐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캠핑 용품들 걸거나 아니면은 상판에 IGT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상판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게 뭐 엄청 무거운 거를 올려놓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무게 받침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도 가능하다. 아, 그리고 제가 스노우피크 버너를 한번 여기다 껴볼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스노우피크 플랫 버너거든요. 네, 플랫 버너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사용 가능하게 정말 딱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디어 이 IGT는 작년에 출시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출시한 이후로 금액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가성비 좋게 나와가지고 기존 IGT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이드로 하나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테이블이 스노우피크 엔트리 테이블입니다. 근데 아래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이 요거는 조금 넓고 이 블랙디어는 좀 얇기 때문에 요 사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이 김 하나 빠질지 않을 정도로 김은 하나 빠지겠다 근데 김은 하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확장으로 그냥 사용하기에도 저렴이 버전으로 이렇게 딱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노우피크랑 같이 사용하실 때는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IGT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IGT를 입문할 때 이 제품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IGT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리니까 블랙디어의 IGT 오늘 다섯 번째 제품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블랙디어의 원터치 테이블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이 상판을 보시면은 약간 우드 모양, 우드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목은 아니고 약간 철제 느낌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자, 짠, 짠, 이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원터치로 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블랙디어 흑우 아니죠? 흑록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고요. 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핑 오셔가지고 자 세팅을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이렇게 쫙 이제 피는 거죠. 이렇게 딱 피고 가방을 집어 던지고 옆에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짠, 짠, 세팅 끝. 자,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실은 요 사이즈 두 개 그냥 구매를 해서 두 개 붙여가지고 그냥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다 폈으면 여기를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마감 부분이 약간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쫙 조심해서 피칭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높이가 요 사이즈보다 약간 높아요. 높이가 지금 제일 저단인데 42cm입니다. 제일 저단이라고 하면 높이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높이 조절도 가능한 그런 테이블입니다. 자, 보시면 아래에서 자.
자, 이 높이인데요. 이 높이가 이제 72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천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높은 의자 사용하시면은 이런 높이가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헬리눅스 체어 1 라지에 앉았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의자도 있잖아요. 더 높은 의자를 앉으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높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2단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2단 이렇게 하면은 정말 딱 좋은 사이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이게 높이 조절이 3단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높낮이를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원하신다면 이 블랙디어의 원터치 테이블 요 제품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짱 캠핑의 알리 용품을 이렇게 소개 잠깐 이렇게 해드렸고요. 정말 이번 알리는 제가 정말 너무 좋은 제품들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짱 캠핑 너무 잘했다. 아우, 잘했어. 잘했어. 여러 가지 오늘 제품들, 여섯 가지 제품들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로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알리 행사에 쿠폰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평소에 만약에 장바구니에 담아놨던가 아니면 관심이 있었던 그런 제품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짱캠핑의 알리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들 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짱캠핑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